그러니까 YTN의 그 기사는 허위 경력은 아니고 그 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 아니라 제 처가 결혼하기도 전에 오래된 일까지 이렇게 뒤지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억울함을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부적절한 거로 저는 보여지고 근데 제가 그냥 처한테 듣기로는 그 메인티넌스를 유지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에 이제 그 과오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상 이게 실험 논문이기 때문에 누구 거를 베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국민대가 이제 내년 2월까지 네. 논문을 검증한다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검증 결과 사실 표절이 사실로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네. 윤 후보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아, 그게 학문적으로 만약에 표절이고 학문적으로 학위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취소되고 그 취소 전에 반납을 해야 되겠죠. 네, 그건 뭐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네. 제가 그냥 처한테 듣기로는 그 저 논문 서머라의 그 영문본에 그 메인티넌스를 유지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에 이제 그 과오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는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하기는 너무 길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그 논문이 무슨 뭐 저 그 디지털 그 3D에 관한 그런 부분이고 사실상 그게 실험 논문이기 때문에 누구 거를 베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학문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건지 또는 그렇지 못한 것인지는 몰라도 이게 누구 거를 베낀 게 아니라 실험 논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 학문적으로 별로 가치가 좀 약하다 이런 평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표절이 학위를 취소할 정도로 과연 심하냐에 대해서는 뭐 저도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이 표절률이 뭐 우리가 보통 문제 삼는 경우가 20% 이상인데요. 뭐 그 정도 남아가지고 뭐 이걸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아마 제 처의 성격상 그럼 스스로 반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기 오늘 네. 어제 YTN 보도를 보면요. 네네. 부인 김건희 씨가 2007년도에 네. 수원 여자대학교에 교수 임용 지원을 하면서 허위 경력과 지금 가짜 수상 기록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허위 경력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가짜 수상 기록에 대해서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고 했고요. 결혼 전 일인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고 이제 기자에게 거듭 반문한 걸로 돼 있는데요. 윤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제 처가 이 기자를 이 좀 그 대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하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기자하고 통화하는 거를 조금 자제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교수는 아니고 시간 강사와 유사한 겸임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게 산학 겸임 교수고 제 처가 그 수상 경력이라고 하는 건 그 회사의 그 저 운영 과정과 그 작품의 출품에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 부사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다고 자기 개인의 그 경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고 그게 산학 그 연계 그 시간 강사나 다름이 없는 겸임 교수 자리니까 그거를 참고 자료로 그냥 썼고 그리고 그 게임 산업 연합회의 그 비상근 이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게임 산업 연합회 일을 상당 기간 도왔고 그리고 그 수원 여대인지 뭐 폴리테크 대학인지에 그 저 겸임 교수 저 그 신청을 낼 때 그 재직 증명서는 정당하게 발급받아서 낸 겁니다. 그러니까 YTN의 그 기사는 그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그리고 그 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회사의 운영과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운영과 작품의 출품 그 아마 그 회사가 제자들하고 같이 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막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어느 정도는 제 처가 그 기자와의 대화에서
아마 그 결혼하기도 전에 오래된 일까지 이렇게 뒤지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억울함을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부적절한 거로 저는 보여지고, 다만 YTN 보도처럼 그것이 허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반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